짠! 야, 죽인다 죽여. 야, 역시 어? 이 바다는 부산이야. 그치? 와, 부산이 좋아. 죽이네 죽여. 아우. 좋지? 야. 어? 근데 팔공이 어디 갔어? 팔공이? 어. 아, 아유, 갑자기 그 자식이 뭐 집에 일이 생겼대. 아, 그래갖고 진짜? 날 버리고 먼저 갔어. 아유, 내가. 안 될 놈이네. 야, 근데 아유, 자식. 넌 왜 안 갔냐? 어? 너 왜 안 갔냐고. 아, 아이 나는 여기 그 볼 일이 좀 있어갖고 그 지인이 지인 좀 보고 가려고. 어, 그럼 빨리 만나고 와. 응? 서둘러서 빨리 후딱후딱 해야지. 우리 집 뭐 회도 맛 없다 그러고. 응? 거기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가. 아유, 나는 그 회가 이제 잘 사가서 내가 홍어 좋아하니까. 아이 그런 거지. 야, 짜짠해. 아이고, 짠. 아우 좋다. 아우. 야, 바다 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 너무 좋지. 야, 해줘. 그래 좋아. 이 이야기는 옛날에 내가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야.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야. 연말에 선착장에서 연락선을 기다리고 있었어.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이는 거야.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도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 선다? 그러더니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오는 거야. 곧이어 그 사람의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랑 그보다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 내리는 거야. 중년 여자는 딸들한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주더라. 아, 자판기를 찾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관심 끄고 바다나 보고 있었지. 근데 잠시 뒤에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거야.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딱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내리는 거야. 뭐 한가로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보다 생각했지. 뭐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고 나도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근데 그때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봤던 그 경차 있지?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야. 바다를 향해서. 그러더니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거야.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근데 그때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 하는 외침에 나는 정신을 차렸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막 달려오는 거야. 경차는 뒷부분만 간신히 수면에 내비친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차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이랑 아까 그 경찰관 두 명 기억하지? 그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절벽에 서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라. 그때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지 그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젊은 경찰관이
웃옷을 벗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고 나이 많은 경찰관한테 건네는 거야.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어.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서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헤엄쳐간 거야. 힘내요!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을 보냈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 가끔씩 물에 막 잠기기도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해 보였어. 그래도 그 경찰관은 겨우겨우 경차까지 어떻게든 도착은 하더라. 그리고 차차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올랐어.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절벽 위에서는 막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을 응원했어. 그리고 그는 창문 안을 향해서 막 뭐라고 소리쳤어. 차 뒤쪽 문을 막 열려고 손잡이를 막 잡아당기기도 했다. 근데도 문은 안 열리는 거야. 생각해봐. 차가 물에 떠 있다면 안에는 공기가 아직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더라. 미친 듯이 막 내리치는 거야.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어. 멀리서 봐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는 게 보였어. 경찰관이 계속 유리를 내려치는데도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거야. 어선은 그대로 경차랑 충돌하고 말았어.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서 바다로 빠지고 말았지.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건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결국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잠시 뒤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어.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보냈다. 비록 구조는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 경찰관이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말하더라. 차 아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누구도 뭐라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여자는 바람핀 남편 때문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선택했대. 나는 있잖아.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애들의 모습과 진짜 슬프게 울던 그 경찰관을 잊을 수가 없다. 어우야. 야,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 슬프지? 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무서운데. 그래, 그 뭐 같이 죽냐. 애는 뭐 살아야지, 애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치. 그 애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휴, 야, 자, 야, 한잔 하자. 그러자. 아휴, 술이 땡기네. 아야, 그럼, 야, 분위기도, 어? 지금 좀 우울해졌는데, 내가 아주 또, 내가 누구야? 누구야? 아주, 어? 누구세요? 내 아주 끝내. 나 누구야? 내가 엔소울이지, 어? 그러셨구나. 어, 네. 이 내가 엔소울이 네. 아주 또,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딱, 어? 재밌는 얘기를 내가 그냥 하나 딱 풀어볼게. 오, 그래? 그래. 기대해도 돼? 물론이지. 나는 언제나 기대해야지. 알았어. 자.
이 얘기는 말이야. 오케이. 내가 저번에 우리 넷째 누나 얘기한 적 있지? 어, 응? 넷째 누나. 이번엔 말이야. 우리 그 둘째 누나의 얘기야. 아, 진짜? 아, 그 누나? 어.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들려줘 볼게. 야, 재밌겠는데? 자, 들어봐봐. 우리 둘째 누나는 기독교 신자야. 원래 우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가족 중 유일하게 둘째 누나만 기독교를 믿고 있어.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혼한 둘째 매형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이 술만 마시면은 얘 멍멍이가 돼서 누나와 조카들을 그냥 두들겨 팼던 거야 그냥. 근데 그때는 이 가족들과 둘째 누나가 되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누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 그런 누나한테 도움을 준 그 이웃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였어. 우리 누나의 딱한 사정을 아는 그 목사님 내외분께서 매형이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누나랑 조카들을 또 때리려고 들면은 직접 나서서 말렸고 심지어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대.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우리 누나는 점차 가족들 대신에 종교에 의지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누나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을 때 희뿌연 물체가 거실을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간다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나는 처음에는 이 집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에 이사와서 산 지 벌써 10년이 되어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일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뭐 어쨌건 이 일들은 우리 누나가 앞으로 겪을 일에 비하면 그냥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어. 어느 날 밤은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 두 명이 머리맡에 나란히 앉아서 누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본 누나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막 지르려고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오고 목청에서만 맴돌더래. 그 순간 두 여자 귀신 중에 한 명이 누나에게 말을 걸었대. 너 예수 믿지? 누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대.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자 귀신이 말하더래.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아? 그 두 여자 귀신은 정말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누나를 막 비웃고 조롱을 하더래. 결국에 그 웃음소리를 끝으로 우리 누나는 기절을 했고 다음날 누나는 목사님께 찾아가 전날 밤 겪은 일을 털어놓았지.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더래. 사탄이 자매님을 시험에 들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사탄이요? 그 원래 자매님처럼 예수님을 처음 접한 분들이나 혹은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것들이 목격되곤 합니다. 사탄이 귀신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신앙심을 시험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겁주는 것 외에는 결코 자매님께 해코지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누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대. 근데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귀신들을 목격했지만 약간 처음과는 달리 별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귀신들이 막 때려 몰려서 머리맡에서 막 떠들고 해도 그래, 니들은 그냥 실컷 떠들어라. 아휴, 난 피곤해서 자야겠다 하고 태연히 잠이 들 정도로 여유를 부리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누나를 벌벌 떨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 때는 어느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온 누나가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맨 앞자리에 앉아 자리를 잡고 홀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야. 뚜벅, 뚜벅, 뚜벅. 처음엔 목사님이 올라오시는가 보다 하고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 이게 보통 발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다가 가까이 올수록 왜 커지게 마련이잖아. 근데 그 발소리는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일정한 크기로 반복해서 들려오더라는 거야. 뭐지? 그때부터 누나의 신경은 온통 발소리에 집중되면서 이게 신경이 막 곤두서기 시작한 거지. 짐작하건대 이 소리의 크기를 보아서 남자의 발소리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는 거야.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갑자기 발소리가 딱 멈추더라는 거야. 그것도 바로 누나의 등 뒤에서. 그때부터 누나의 등에서 막 식은땀이 미친 듯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뒤에 있는 게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도저히 고개를 돌려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사실 누나는 전에도 예배당에서 귀신들을 종종 목격하곤 했는데 뭐 그들은 대부분 그냥 여자나 어린아이들이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떠들다가 목사님이 오거나 예배가 시작되면은 구석으로 막 그냥 숨기 바빴다는 거지. 근데 누나의 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음산한 기운이 그동안 누나가 목격한 귀신들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컸대. 뒤를 돌아볼 자신이 없었던 누나는 그때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모으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대.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음기가 약간 덜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절대로 나지 않았대. 왜냐면은 그 정체불명의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얼마가 지났을까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대. 벌써 오셨습니까? 그건 바로 목사님이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등 뒤에 버티고 있던 그 음산한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대. 누나는 목사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줄을 놓아버렸대. 한참 뒤에 깨어난 누나가 목사님께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목사님은 기특하다는 듯이 누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대. 잘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사탄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더 이상 귀신이나 이상한 존재를 목격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뭐 비록 그 멍멍이 같은 매형과는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종교의 기이한 덕분인지 정신적으로는 이 전보다 훨씬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 누나가 해준 얘기 중에 우리 집에서 겪었던 일도 있었는데 누나가 매형의 이 폭력을 피해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문 적이 있었어. 그때도 여자 귀신들이 찾아와서 머리맡에서 막 지들끼리 속삭이고 막 맨날 했대. 너 있잖아. 여기 온다고 우리가 못 쫓아올 것 같아? 응? 야, 인연아. 너 그래봐야 우리 손바닥 아니야. 그만 포기하지 그래? 그렇게 막 또 빈정대면서 조롱을 하는데 뭐 이때는 이미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진 터라 누나는 뭐 무섭기보다는 약간 되게 귀찮았대. 그때 누나에게 내가 이런 조언을 해줬었거든.
누나 혹시 머리맡을 그 북쪽으로 향하고 자는 거 아니야? 응?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 북쪽은 귀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막 하잖아. 원래 잘 때는 이 머리맡을 동쪽으로 두는 거래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라 사실 뭐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거든. 근데 누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머리맡을 바꿔서 잤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짓말처럼 귀신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았대. 야, 야 너무 춥다. 야 무섭다. 장난 아니지? 응. 아주 끝내줬지. 어? 야 대박이야. 어, 내가 어 엔소울이라고 부산에 어 부산하면 어? 대선. 응. 어 술자리하면 엔소울. 아 그래? 아니면 말고. 난 80인 줄 알았는데. 우리 802가 없으니까 엔소울. 어? 802 전화 왔다. 어? 여보세요? 응. 야 너 왜 먼저 갔어? 아 미안. 나 오늘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급하게 오느라 얘기도 못하고 갔다. 미안하다. 아, 그 엔소울 옆에 있어? 응. 아 엔소울 아까 같이 가자니까 무슨 뭐 너한테 할 말 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계속 버팅기길래 난 늦어서 먼저 왔지. 아, 그나저나 뭐 둘이 얘기는 잘했어? 너 나한테 뭐 할 얘기냐? 어? 아 이제 진짜 야 갔으면 어? 갔는데 왜 전화를 해 여기서 내 뭔 할 말이 있어 나 아 네가 뭐 할 말 있다고 아까 계속 버팅겼잖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그냥 어? 거기 지인 일생겨 아유 야 빨리 끊어 야 빨리 끊어 끊어 야 왜 전화를 끊고 그래 아니 쓸데없는 일은 아니 서울 갔으면 서울에나 충실할 일이지 왜 부산에서 전화를 해갖고 뭘 자꾸 참견이야 아유 야 야 짠해 아 분위기 좋은데 짠하고 아, 알았어 짠하고 우리 또 네 응 오늘 맛있게 또 시원하게 한잔 먹자고 아야 짠 아우 야 근데 응? 할 얘기가 뭐야? 아니 우리 그때 지리산 가면 갔었잖아 거기 지리산? 어 지금 먹었던 막걸리 있잖아 야 그게 지리산. 언제 적인데?